네, 오늘 문화일보 2024년도 5월 19일자 기사인데요. 해외에서도 늙어가는 한국 우려, 20년 뒤엔 정부 부채가 GDP를 넘어서라는 기사입니다. 참 걱정스럽네요. 블룸버그의 인텔리전스, 세수 부진한 반면 사회보장 비용은 증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에 영향 끼칠 최대 변수는 금리라는 기사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여파로 2045년이 되면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 총 생산비 GDP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을 경고하고 나왔습니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그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에는 70%에 이어서 2045년에는 100%에 이르고 2050년대는 120%에 기록할 것을 내다봤습니다. 계속 정부 빚이 늘어난다는 거죠.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세금을 덜 거치니까 부진하죠. 사람이 없으니까, 예를 안 나니까. 이에 따라 20년 안에 부재 지속 가능성이 큰 걱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인구 구조를 감안하면 잠재 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야지 이런 것들 다 감당하는데 이게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힘들죠.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2019년만 해도 42.1%에 머물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거치면서 문정부 때 이거 막 왕창 내주고 지금 빚쟁이로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2021년대는 51.3%로 문정부 때 한 거죠. 50%를 넘었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55.2%에 이어 올해 56.6%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이제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민주당 이재명이는 선거 유세 때 25% 국민한테 전 국민한테 뭐 돈 준다 해서 빚을 더 이제 해서 1년이면 7조가 넘는 이자가 나가는데 이제 더 빚쟁이 만들어서 다음에 윤 대통령 이제 공격하려고 그러겠죠. 2029년이면 59.4%에 이를 것이라는 게 IMF 추산입니다. 정부 부채는 국가 채무, 국채 차입금, 국고 채무 부담 행위뿐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일본이 252.4%, 미국이 122.1%, 독일이 64.3% 등 주요 7개국 G7보다는 낮고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인구가 지금 소멸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향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영향에 끼칠 최대 변수는 금리라며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2%보다 1% 올라갈 경우 해당 수치가 2050년쯤에는 141%로 치솟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금리 1%인 경우 GDP 대비는 정부 부채 비율을 101%에 0%인 경우는 83%를 기록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국은행이 3.55% 고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자 지급 비용은 2022년도 GDP 0.9%에서 지난해 1.4% 늘어났다고 보고를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 재정 지출 감소율이 10.5%에 이른다면서 감세와 세수 부진 등의 여파로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결과 재정 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만큼 재정 준칙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참 이런 걸 안다면은 그런 헛된 뭐 전 국민한테 지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간다고 그런 거 막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현재 우리 정부는 예전 정부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임기 안에 실적이 나오지 않는 출산율이나 의료보험이나 연금 같은 전 정부에서 노련하게 피해가는 문제 등을 이 윤석열 정부는 그걸 대담하게 직면하면서 이걸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죠. 전 정부도 노련하게 피해갔어요.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죠. 몇 년도에는 우리 연금이 부족해서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이런 건 이미 전 정부
몇 년 전, 저기 몇, 한 10여 년, 20년 전부터 이건 다 알고 있던 것들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게 칼을 들고 이걸 메스를 댄 겁니다. 골치 아프지만 윤 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되는데 다 피해갔어요. 노련하게. 그건 뭐 실적도 안 나고 자기한테는 좋지 않은데 그 뭐하게 뒤집겠어요. 요 근래 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십 명의 유명 인사와 연예인들이 저기 그 아이들이 뭐 세 번째나 넷째 혹은 나이 들어서 아이를 임신하는 희소식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죠. 아이가 두 명, 세 명인데 넷째를 낳는다든지 다섯째를 낳느니 또 임신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다시 뭐 40, 50 다 된 나이에 또 아이를 출산한다든지 이런 거 참 애국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 곳곳에서 아이들이 이미 성장시켜 중고등학 자녀들을 둔 부모가 늦둥이 출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윤 정부 출산 증가율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 국가 빚이 외국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7조가 넘는 액수 이자를 1년에 7조가 넘는 이자가 나가고 있어요. 국고에서. 참 이자로 국고가 물고 있어서 어려운 상태에서 인기몰이 저기 선거 때만 되면 인기몰이로 이렇게 전 국민 준다는데 사람들은 안 찍겠어요? 얄팍한 인심에. 이재명의 선거철마다 인기 발언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정부 빚쟁이로 만들고 우리 후세들에게 짐이 되는 전 국민 25만 원 지분은 자기 돈 안 든다고 인기몰이 말장난에 정부를 휘두르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후세들을 위해서 건전한 빚없는 국가를 물려줘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25만 원씩 전 국민 준다는 거 이것은 자기 돈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막 나라를 망쳐먹으려는 사람은 야당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염려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인기머리. 이런 거 25만 원 안 줘도 살고 줘도 살고 그래요. 살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문화일보 2024년도 5월 19일자 기사. 해외에서도 늙어가는 한국 우려. 20년 뒤에는 정부 부채가 GDP를 넘어서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